까꿍.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정도가 되면 엄마나 그런 다른 판다들하고 똑같은 외형을 이제 갖게 됩니다. 신기하게도 아이바오는 처음 출산인데도 그 과정별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이전부터 사육사와 유대관계를 철저하게 좀 깊이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본인도 대나무도 먹고 편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매 순간이 감동입니다. 러브아우가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.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사실 대면을 할 기회는 없는 친구들이라서 푸바우의 성장 일기를 직접 보여주려고 합니다. 러바오랑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아기 돌래.